자, 포커스 72, 72. 사형식 문장 관련된 문장입니다. 사형식 문장 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대표적인 give A, B가 사형식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give 뒤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보통 오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경우고, whom도 give라는 동사의 목적어고, what도 give의 목적어라서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이다? 두 개인 것이 사형식의 특징이었다. 자, 그래서 뭐 배열해서 문장 만들라네요. 뭐. 오케이. 나와라. 컴퓨터 왜 이렇게 느려지지? 웜에 없는 웜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거 많지도 않은데. 최대한 닫아보죠. 자, 1번. 그래서 누가 다? He showed her a map. 그래서 그가 뭐 했다? Whom? What?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2번. 누가 다? I made Daddy some cookies.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제리에게 쿠키를 약간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 다? KT가 다 told whom, me, what, the truth. 오케이. KT가 뭐 했다? 말해줬다. 누구에게? 무엇을? 자,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이와 같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라고 사형식 수여동사라는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은 tell이라는 거. speak 아니고요. say 아니고요. talk 아닙니다.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4번. 누가 다? 포리너가, 레이드너가 다 as do. 아이고, 도망가야 되는데. Us some question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물어봤죠. Whom, what? 몇 가지 질문을 외국인이 우리에게 몇 가지 물어봤다.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또는 Is there a library around here? 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또는 How can I get to the marke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보통 뭐 구미는 별로 볼건 없긴 하지만 How can I get to 금오산?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How can I get to the 부산? 아, 금오산 하면 뭐 드세요? 금오산에 어떻게 가는지 길 물어보는 표현이었죠. 됐습니까? 네, 갑자기 외국인이 나한테 Can you tell me your phone number? 하진 않겠죠. 됐습니까? 헤이, 도망가야죠. 계속해서 5번, 누가 다? My friend가 다 bought whom, what, a dictionary. 그래서 내 친구가 뭐 했다? 사주었다, whom. 무엇을? 요즘 사전 사주는 사람도 있나? 헤이, 요즘 왜 사전 사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쵸, 스마트폰으로 다 하면 되는데 뭐.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원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만들어라. 칼질부터 먼저 쭉 하겠습니다. 그녀는 밥에게 엽서를 보냈다. 누가? whom. 밥에게 what. 뭐 했다? 보냈다. 시제는 과거죠. 그 다음에 누가? 2번. 그가 한 소녀에게 편지를 건네줬다. 누가? 그는 누구에게 무엇을? 뭐 했다?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3번. 나는 그녀에게 이 시계를 줄 것이다. 누가? 그 누구에게 무엇을 다줄 것이다. 4번. 나의 삼촌은 나에게 새 휴대전화를 사주었다. 삼촌 최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whom, what, whom, what, whom, what이 없는 문장이 없어. 됐습니까? 뭐 하셨다? 사주셨다. 자, 얘들은 뭐 시제만 좀 조심하면 뭐 크게 어려울 거 없는 것 같네요. 1번. 누가 다?
she sent Bob a postcard. 안 되겠죠. She sent Bob a postcard. 그래서 Bob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id she send a postcard? 하면 안 되죠. 그렇죠. Whom did she send a postcard? Who did she send a postcard?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민준? What did she pop?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What did she send Bob? 하면, 물론 뭐, 아예 완전 틀린 건 아닌데, 보통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What did she send to Bob? 됐습니까? 예, 성모 내가 지금 뭐 가르쳐 준 건지 알겠지?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걸 보고 무슨 목적어라 그래? 직접 목적어라 그러죠. 직접 목적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삼형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What did she send to Bob? 계속해서 2번 시제 생각해놨죠? 네. 됐습니까? 누가 다? He handed a girl the letter. 되겠죠. He handed a girl the letter.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꼭 알아둬야 될 건 hand의 뜻이 무슨 뜻도 있지만 손 또는 도움 이런 뜻도 있지만 Can you give me a hand? 뭔 소리일까? Okay, can you give me a hand?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이 뜻입니다. 손 내놔라가 아니고 손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무서워.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도와달란 표현이라고. 핸드가 손이란 뜻도 있고 도움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건네주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하나입니다. 시제 생각해놨죠? 누가 다? This watch. I will give her this watch. 됐습니까? 그래서 도원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What will you give to her? 그녀에게 뭘 줄 거야, 너는? 계속해서 4번 시제 생각해 주었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 My uncle bought whom me a new cell phone. My uncle bought me a new cell phone. 나에게 새로운 휴대폰을 사주었다. 성모야, a new cell pho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Hey,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Hey. 인가? 인가? For you야, to you야. 얘 혹시 안 보이십니까? 당연히 for you지. What did your uncle buy for you? 삼촌 돈 들었겠지? 네. 삼촌이 니 그치, 뭐 가서 고르려고 하면 정성도 들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폰 7 뭐 이런 거 사주셨단 말이죠. 네? 안 돼요? 아이폰 7이 어때서? 아이폰이잖아. 됐습니까? 나온 지 한 9년 정도 됐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토마스는 베리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그의 사진을 뭐했다? 보여주었다. 2번. 나의 할머니는 나에게 슬픈 이야기, 하나의 슬픈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 누가? 할머니가? 누구한테? 오케이. 엄마야? 너는 왜 갑자기 순서가 바뀌고?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 하나를 뭐하셨다? 말씀해 주셨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누가 다? Showed Betty his pictures. 또는 뭐 photos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Thomas showed Betty his pictures. 얘 보면은 이제 뭐 다른 애들 한 두 명 정도 더 생각 안 나요? Photos 뭐 생각나는 애들 없어? 누가 생각나는데? 피아노. Pianos 또. Autos. 또 없는데요? 안 가르쳐줬는데요? 감자. 복수형. 복수형. Potatoes. 얘가 정상이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비정상 삼총사. 독일산. Photos. Autos. Pianos. 됐습니까? 오케이, 오래간만에 한번 인사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CJ는 생각해 두셨죠? 오케이, 그래서 my grandma 라고 할게요. 뭐 mother 하고 싶으면 mother 하시든지. mother가 told a sad story 되겠죠. my grandmother told me a sad story 됐습니까? 뭐 사형식 수요동사라고 불리는 녀석들 가지고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들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부 다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 해주었다고요? 특히 말하다 같은 경우에 사형식 동사는 say도 아니고 speak도 아니고 talk도 아니고 tell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Tell me the truth. 이렇게 한다고요. 넌 영어를 말할 수 있니? Can you? 습니까? 좀 더 라우드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Hey, 그는 말했었다. 그가 배고팠었다고. He said that he was hungry. 됐습니까? 이렇게 쓰는 것들이 나랑 얘기 좀 해. Let's about me? 나랑 같이 얘기 좀 하자고. Let's talk with me. 더 프라블럼에 대해서 우리 좀 대화 좀 나눠보자. Let's talk about the problem. 됐습니까? 토크는 전치사 무지하게 좋아하신다고요. 자, 이제 형식 전환입니다. 형식 전환에서 뭐 to 쓰는지 for 쓰는지 of 쓰는지는 당연히 외워둬야 하지만 뭐 조심하라고 한 게 있었어. 뭐 기분이 무조건 to지. 여성용 신발을 그녀에게 주었다. I gave shoes for women to her. 해야 된다 했어. 어? 왜? Shoes for women이야, shoes to women이지 기분데. 다만 여성용 신발을 그녀에게 주었다고. 받는 사람 앞에 우리가 외웠던 대로 그 물건을 받는 사람에게 앞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했을 때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전치사 to나 for나 of가 써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to the, give the and to the, buy the and for the, ask the and of the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뭐 I asked the menu for dinner of my mom. 맞아 틀려.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이거. I asked the menu for dinner. 당연히 어 틀렸어 맞았어. 자,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내가 물어봤네요. 오케이 메뉴는 메뉴인데 어떤 메뉴? 저녁 식사 메뉴. 오늘 뭐 먹을 건지 물어봤단 말이야. 저녁 때 뭐 먹을 건지. 됐습니까? 뭐 질문을 받은 사람이 저녁 식사냐? 이거를 of로 막 고쳐야 된대. 선생님 ask인데 왜 도대체 뽑니까? 이게 buy도 아니고 make도 아니고 cook도 아니고 paint도 아니고 get도 아닌데.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ask니까 of다 하면 안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저녁 식사 메뉴를 엄마에게 물어봤다. 질문 받은 사람 앞에 of가 됐습니까? 있으면 맞는 문장이라고.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문장을 완성해라. 그나저나 소셜 스터디즈가 뭐든가요? 사회죠, 사회. 됐습니까? 역사는 히스토리고 그 다음에 체육은 PE는 뭐의 줄임말이지? 오! 피지컬
EBS 할 때 E도 똑같은 건데. 오, 그렇지. 오. Physical education. 그럼 physical은 뭘까? 육체적인 education은 activity? 교육. EBS 교육 방송. education. 됐습니까? 그러면 educate는 무슨 뜻일까? 오, 교육하다. 동사겠지 뭐. educate가 동사니까 education은 명사겠네 뭐. 자,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 문장. Mr. Song taught us social studies. 그래서 송쌤이 뭐 하신다? Whom? What? 그래서 송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사회를 가르치신다 라는 표현을 순서를 바꾸면 Mr. Song taught social studies 뭐너스야? 가르치기 쉽다 어렵다? 쉽다. 어찌 쉽다? 졸라 쉽다. 됐습니까? 나 하루 종일 놀다가 온다니까 오전에. 됐습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그렇죠? 이제 너, 니네 이제 시사 박, 중, 이, 거. 니네 거, 교과서 거. 에이. 어, 니네 거, 이렇게 해갖고. 2학년 1학기 거. 짜잔. 오전에 하루 종일 이거 그냥 뭐 이런 거 정도 뭐 1 레슨 1부터 레슨 8까지 뭐 이런 거 정도만 만들었어. 그치? 이 정도 만들면 되지 뭐 할 거 있나 뭐 만드는데 뭐 한 만드는데 한 3일 정도밖에 안 걸려. 맞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뭐 명사절 접속사 that 이런 거 한대요. 재밌겠다, 그치? 이거 다 배운 거잖아 이거. You will have more work to do. 그렇죠? You will have more work to do when you are 중2. 그렇죠? 2학생이 2학년이 되면 그렇죠? 할 일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나 명사절 접속사 대시니까 뭐 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고 대시 뭐 하는 대시다, 겁 만드는 대시다 이런 거 할 거래요. 그러니까 오케이. 뭐 얼마 안 걸리더라. 가르치기 쉬워요. 투스입니다. 계속해서 2번 완성된 문장. Judy cooked us a chocolate cake. 주디가 뭐 해줬다? 요리해줬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초콜릿 케이크를. 순서 바꾸면 Judy cooked a chocolate cake. 그렇죠. 요리해줄라 그러면 돈 들고 정성 들죠. 그래서 얘는 for를 쓴다. 뭐 대충 쓸게요. 그 다음에 The teacher asked me some questions. 아 진짜 짜증나죠. 그쵸? 쌤이 뭐 했다? 누구한테? 무엇을? 몇 가지 질문을. The teacher asked some questions of me. Some questions of me. Ask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I usually tell my friends jokes. 내가 보통 말해준다. Whom? 나의 친구들에게. What? 농담을. 난 보통 친구들에게 농담해.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 바꾸면 tell jokes to my friends. 됐습니까? To my friends. to를 써야 된다. tell이기 때문에 Mrs. Brown made her daughter a doll. 오케이. 그래서 Mrs. Brown이 뭐 했다? made 했다. her daughter를 뭐로? a do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딸에게 인형을 만들었다. 순서 바꾸면 made, 그렇죠, a doll for her daughter. 얘는 for 쓴다. 여기까지 뭐 하나도 안 어렵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볼까? 오케이. 좀 무서운 얘기 같다. The witch made her daughter a doll. 이건 무슨 뜻일까?
그렇죠. 그 마녀가 딸을 인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녀잖아. 그렇죠? The witch made her daughter a doll. 이거 몇 형식이게? 당연히 5형식이죠. So her. 이현 이 문장 안에 이 문장 들어 있어 없어? 그렇죠. 마녀가 그녀의 딸을 인형으로 만들었대.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긴 게 뭐만 바뀌었냐면 미시즈 브라운을 더 위치로 바꿨을 뿐이야. 나머지 구조는 메이드란 동사 똑같이 와 있고요. her door 똑같이 와 있고 whom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는 건 다 똑같아.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미시즈 브라운이 그녀의 딸에게 인형을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 마녀가 뭐를 뭐로 만들어버렸다? 딸을 인형으로 만들어버렸다. 아 시끄러 죽겠네. 어? 잠깐 좀 조용히 있어. 어? 나 밖에 잠깐 외출하고 올 테니까. 인형으로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놀다 왔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어떤 동화 속에 나온 얘기라면.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내가 그러니까 어떤 긴 어떤 뭐 동화 속에 무서운 잔혹 동화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뭐 신데렐라 뭐 발 잘라가지고 뭐 어? 뭐 신발 신었다 뭐 이런 거. 어 죽을 때까지 뭐 춤을 추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원래 버전이라며 그게 몰라요? 알죠? 됐습니까? 그럼 뭐 그런 잔혹도록 동화에 어떤 긴 글 속에 막 딸린 막 자꾸 울고 뭐 놀아달라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뭐 인형으로 만들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딸내미가 이제 마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복수하는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문장일 때 이게 몇 형식일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이거 사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글 전체의 내용과 해석에 따라서 생긴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whom 오고 what 온 건 똑같지만 이렇게 5-1일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리라라네요. 잭은 나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 그래서 누가 다? 잭 센트 미 어 크리스마스 카드. 뭐 크리스트마스는 다 쓸 줄 아시죠? 스 카드를 순서 바꾸면 잭 센트 어 크리스마스 카드 투 미. 얘는 투를 써야 된다. 그다음에 데니엘은 앤에게 콘서트 표를 사주었다. 데니엘이 앤 좋아하나 보다. 그치? 그래서 데니엘 보트 앤 어 콘서트 K-E-T 뭐 콘서트하고 티켓 스펠링은 다 아시죠? 그래서 모르면 지금 익혀두시고요. 다니엘 bought a concert ticket for N. 됐습니까? 그래서 뭘 쓰느냐 라는 거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에미는 우리에게 예쁜 인형을 보여줬대요.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반지 한 개를 주셨대요. 요렇게 요렇게 쳐다보고 나서 결정은 해두셨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1번 누가 다? Emily showed us pretty dolls. 됐습니까? Emily showed us pretty dolls. Emily showed pretty dolls to us. 사형식 하라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이번엔 3명씩 누가 다? My mommy gave.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을 와야 돼야 돼요? A ring. What에 대한 대답 와야지 사형식이죠. 아니 삼형식이죠. 그 다음에 뭐? To me. Where에 대한 Where에 대한 대답. To me. My mom gave a ring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형식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5형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5형식은 자, 문법적 용어로서 목적어에 대해서 목적어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목적어가 어떤 상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뭐뭐를 한다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이런 말하면 머릿속에 어떤 용어 단어 생각나야 되겠죠.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 하라고 충고하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5-1, 5-2, 5-3으로 각각 나누었습니다.
됐습니까? 너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5-3의 B 문법 시험 치더라. 문장의 형식. 왜 이렇게 좋아해? 그렇죠. 문장의 형식 이제 껌이잖아. 어? 완전 껌이잖아. 그치? 아직 아닙니까? 껌 한 10개 정도 씹어야 되는 정도야 아직은? 됐습니까? 턱 빠지게 턱 부러지겠대. 자, 그래서 5-1인지 5-2인지 5-3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보기와 같이 문장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에다가 밑줄을 긋고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써라? 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Amy left the door open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뭘까? Amy가 왼쪽에 있었는 모양이죠? Amy가 떠나버렸죠? Amy가 문을 떠나버렸죠? 아, Amy 왼쪽 문에 있었습니까? Amy가 오른쪽 문이 아니고 왼쪽 문을 떠났다. 아, 그럼 지금 보니까 얘가 막 왼쪽, 이 문장 속에서 왼쪽이란 뜻도 됐다가 막 떠났다란 뜻도 됐다가 막 이런 신기한 녀석이네요. 왼쪽 문을 열었다. Amy가 떠났다. 에이미가 떠났다. 문을 떠났어. 문을 열어서 떠났다. 문을 열어서 떠났다. 아, Amy opened the door and she left. 문을 열고 그리고 떠났다. Amy opened the door and she left. 문을 열고 떠났네요. 오케이. 자, open의 뜻이 뭐가 있죠? 많이 있나요? 그러면. 열다밖에 몰라요. 오. Open mind. 마음을 열어라. 열린 문을 떠났다. 여기 왼쪽 문이요. 에이미가 이런 행동을 하면 특히 이런 계절에. 그렇죠. 이런 계절에 이런 행동을 하면 짱나죠. 에이미가 문을 열고 떠났다. 열고 떠났다. Amy opened the door and left. 열고 떠났다. 열고 떠나야 지금 문 닫고 떠날 수가 있나 막. 그래. 요즘 같은 계절에 이렇게 하면 짱난다니까. 어? 에어컨 틀어놨는데 에이미가 이런 짓 하면 벌금 내야 된다니까 내가. 어? 알겠습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에이미가 문을 열어둔 채로 떠나버렸다. 에이미가 left 해버렸다. 응? 그러면 이거 1, 2, 3, 4, 5 중에 뭘까? 5-2죠. 그럼 5-2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이게 시작되고 있어야 됐어. 에이미가 문을 열어둔 채로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문은 어떤 상태였다? 열려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5-2죠. 어? 뭐? 5-2의 대표는 누구였어? 대표는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그러면 leave A 어떤을 메워놓으면 되겠네. leave A 어떤 하면 뭐겠어? A가 어떤 상태로 A를 어떤 상태로 해놓고 가버렸다. 떠나버렸다. 오케이. 막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막 언니가 와갖고 동생이 와가지고 막 귀찮게 해. 누나가 와가지고 동생이 와 막 귀찮게 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따라 읽어보세요. Leave me alone. 뭔 소리일까? 어? 내버려 둬라. 누구를? 나를. 내가 어떤 상태로? 혼자 있는 상태로. 5-2 됐습니까? Leave A 어떤 상태? 나 좀 혼자 내버려 두세요가 뭐라고요? Leave me alone. 됐습니까? 그래서 에이미가 문을 열어둔 채로 어? 떠나버렸으니까 그 문은 뭐에 있었다? 열렸어. The door was open.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목적어라 그랬고 이거 목적에 보니까 얘는 5-2라고 운명 해놨어. make a 어떤 a 어떤 상태로 만들다 leave a 어떤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 두었다. 됐죠?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문장 일단 쭉 읽어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일단 쭉 읽, 아 일단 뭐 elect의 뜻은 선출하다, 뽑다, 그렇습니까? 니들 이제 좀 이따가 3월달 되면 elect 할 거 아니야. 그치? 네, 됐습니까? 그럼 election은 뭘까? election. election. 선출이겠지, 뽑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체험에는 뭐예요? 의자 남잔가? 의장. 의장. 됐습니까? 어떤 모임의 최고 대빵 회장님 회장님 됐습니까? 옛날 자동차 이름도 있어서 체어맨이라고 됐습니까? 회장님 타고 다닌 차인가봐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gularly의 뜻은 무슨 시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일단 쭉 읽어볼게요. 1번 문장 다들 준비됐죠? 시작. This medicine made me sleepy. 이런 약을 보고 무슨 죄라 그러죠. 됐습니까? 에이 좀 생각만 하고 있어봐.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쓰면 다 뭐 쉬운데 뭐 This medicine made me sleepy. 다음 2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parents called their baby angel.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보고 똥강아지라 그러는데. 됐습니까? 여러분도 안 그랬나요? 에이 똥강아지야 뭐 안 그랬는가요? 아닌가요? 아, 뭐 생각 기억이 안 난다. Their parents called their baby angel. 그 다음 3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3번 The members elected Peter a chairman. Members elected Peter a chairman. 4번 문장 The doctor advised me to exercise regularly.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생겼나 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목도 없고 됐습니까? 팔다리 요렇고 됐습니까? 뭐 치킨 다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겠네. The doctor advised me to exercise regularly.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문장 누가 다 약이 만들었죠? whom sleepy. 그래서 1, 2, 3, 4, 5 중에 5-2죠. so sleepy because of this medicine 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난 졸렸다 because of this medicine. 뭐 때문에? 이 약 때문에. 이 약이 나를 졸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졸린 sleepy 졸리게 sleepily 이지만 sleepily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so I was sleepily so I was sleepy 해야 되니까 해석대로 졸리게를 써서는 안 된다고. 졸린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5-2였다 뭐 I was sleep so I was sleeping 다 써놓으셨죠? 그쵸? 검사하러 갈까요? 안 해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parents called their baby angel. 누가 뭐 했다? 부모님들이 불렀다 그들의 아기를 천사라고 했습니까? 아유 우리 천사 했습니까? 아유 우리 똥강아지 뭐 이랬다 했습니까? 그럼 얘는 5-1 So their baby was angel 했습니까? 누구에게만? To the parents에게만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1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이제 5-2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이렇게 따져보겠죠. 예. 그 다음에 3번 문장 The members elected Peter Chairman. 그래서 회원들이 뭐 했다? 뽑았다. 누구를? 뭐로? 의장으로. 회원들은 피터를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5-1이죠. So was a chairman. 그러므로 피터는 뭐였다? 의장이었다. 됐습니까?
피터가 짱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 doctor advised me to exercise regularly. 의사가 뭐 했다? 누구한테? 나에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충고했다. 내가 의사 말 잘 들었어. 어쨌든 얘는 5-3이고 So I 그렇죠. I exercised regularly. 그래서 나는 의사의 충고대로 뭐 했었다? 규칙적으로 운동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는 5-3이고 자, 그래서 5-2는 목적격 보호, 목적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다?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5-1은 목적격 보호들이 명사로서 목적어가 어떤 것인지 얘기하는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대표는 5-1의 대표는 call A, B였죠. A를 B라고 부르다. 그 외에도 name A, B 하면 뭔 뜻이라고?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맞습니까? elect A, B. A를 B로 선출하다, 뽑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3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to 부정사의 명형부, 명사적용법. 자, 보호는 형용사나 명사가 할수 있다 그랬죠. 동사가 하고 싶은데, 동사가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다면, 보호라고 했으니까, 동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to 부정사라든지 아니면 ing 같은 형태로 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ing 형태로 올 수도 있다. 끄덕끄덕 했단 말이지. 그렇죠? ing 형태로 올 수도 있다. 끄덕끄덕 했단 말이지. 알았어. 먹을까? I saw the butterfly flying in the garden. 누가 나? 뭘 봤는데? 그렇죠. 정원에서 날고 있는 나비를. 그래서 얘는 5-. 오케이.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따져볼까? 얘 둘 중 뭔데? 오케이. 날고 있는 나비죠. 현재 분사죠. 이제 그럼 말할 수 있겠네. 얘는 5-. 뭐라고요? 그렇죠. 5-2죠. 현재 분사라며.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럼 얘도 5형식이니까 so 할 수 있겠네. So was lying in the garden. 이런 문장에 숨어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ing 형태도 올 수 있다고요. 뭐 자리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자리에 나는 어떤 나비를 봤다. 날고 있는 정원에서 날고 있는 나비를 봤다. 됐습니까? 그래서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구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배꼽만 또 쳐다보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얘는 또 요거 불러서 해야 되겠네. 자, 이거 보니까 일단 뭐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하고 싶은 말이 우리말로 뭔지 생각하고 뭐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말 해석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우리말 해석은 영어 순서대로 우리말 해석을 해볼게요. 누가 다? 우리는 생각한다. 그렇죠. 이거 우리말로 할 때는 이렇게 바꾸는 게 자연스럽죠. 우리는 그가 좋은 쌤이라고 생각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저를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죠? 민준이 왜? 킥킥거리면서 왜? 계속해서 2번. 영어 순서대로 우리말 쓰겠습니다. found 보이고, I 보이고, difficult 보이고, the book 보이니까. 우리말로 완성되면?
이거? 나 그 책을 아우 힘들어. 아우 막 저기 막 아 손 안 닿아. 아 이거 등급이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찾았단 말이죠. 어려운 책을. 어려운 책을 찾. 어려운 책을 찾았다. 그렇죠. 아, 어려운 책을 찾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3번. 누가 더? 일단 우리 말로 나의 형이라고 할게요. 형이. 형이 막 물을 뜯었죠. 나에게 도움을 물어봤다. 됐습니까? 도움을 청했다. 도움을 요청했다. 도움을 주라고 요청했다. 어? 브라더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뭐 맨날 물어봤대 에스크는. 응?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시킨 데는 누가 다? We think him a good teacher. 5-1 했으니까 so he is a good teacher.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대표 5-1의 대표는 콜 A, B로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좀 이따 뭐 할 거냐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삼형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삼형식으로도 표현해 보세요. 이 문장과 똑같은 얘기를 삼형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지금 넘기 삼형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어려운 책을 찾았다 할 차례에요. 누가 다? I found the difficult book. 그쵸? 그래서 얘는 5-1 요, 나는 어려운 책을 찾았다며. 어? 힘들게. 아. 아, 이 뜻이 아니다. 이 뜻인가? 난 그 책을 어렵게 찾았다? 아, 일단 이거. I found the difficult book은 난 그 어려운 책을 찾았다고. 이거 몇 형식이야? 5-2다. 아, 삼형식. 난 그거 찾은 거 아니야? 어? 나는 어려운 책을 찾았으면 이거 몇 형식이야? 삼형식이죠? 지금 몇 형식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 책을 어렵게 찾았다고? 그럼 이 뜻이란 말이죠. 나는 그 책을 어렵게 찾았다. 이 말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면 I found the book I found the book difficultly. 이게 나는 그 책을 어렵게 찾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몇 형식? 1형식이다. 아.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그럼 이게 무슨 언데? 목적어. 그럼 최소한 몇 형식까지 갔어? 오케이. 어렵게 얘가 하는 일은? 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찾은 방법에 대해서. 어렵게 얘가 하는 일은 어렵게 책이야? 어렵게 찾았다야? 어렵게 나는이야?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어렵게 찾았다는 몇 형식이야? 3형식이네요. 아, 이 책이 어렵다. 아, found. 나는 그 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응?
I found the book difficult. 됐습니까? 맨날 찾았대요. 어? 지금 우리가 5형식 하고 있는데 뭐 뭘 찾기는. 난 얘가 찾았다면 얘가 아무리 노력해도 3형식을 못 벗어나. 찾았다는 뜻으로는 누구를 찾거나 무엇을 찾았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찾았는지 밖에 모르겠냐. 언제 찾았는지, 어디서 찾았는지, 어떻게 찾았는지, 왜 찾았는지 밖에 더 붙이냐? 3형식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찾다란 뜻으로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5- 그러면, 아, 5-1인가요? 오케이. 5-2인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so? 그래서 5-2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됐습니까? 대표 형태는 5-2의 대표는 어떤? leave a 어떤도 봤고요. 됐습니까? leave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내버려 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nd a 어떤 하면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라고요. 찾다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형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할 차례네요. 오케이, 시제가 바꾸니까 누가다? my brother가 다 asked. 숙제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면 to help. 오, 그렇지. with the homework겠죠.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이거 꼭 중학교 1학년들 외워야 되는 숙제라 그랬죠. 수고. 자, 숙제가 아니고 수고. 됐습니까? 숙제 도와달라고 했어. My brother asked me to help with the homework.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Do it yourself. 이겠죠. 됐습니까? 네 스스로 해. 어쨌든 얘는 그러면 5-3. 근데 5-3은 나중에 다시 5-3에 A, 5-3에 B, 5-3에 C로 또 나뉠 겁니다. 아우 머리야. 아우 5-3이 또 나뉜데. 아우 대결. 같아. 어쩔 수 없어. 넌 좀 미리 드러나야 돼. 넌 이제 중앙고사 때 그거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 너무 겁먹지 마. 겁먹지 마. 그 다 하는 거야. 누구나 다. 됐습니까? 뭐 겁먹을 거 뭐 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소식이 그녀를 슬프게 했다. 칼질부터 합시다. 누가? 누구를? 어찌?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우리는 그를 히로라고 부를 것이다. 누가? 우리는 누구를?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를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에릭은 우리에게 그춤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말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그춤 동아리에 가입하라는 것을 뭐 했다? 말했다. 됐습니까? 예, 뭐 여기까지 다 갈게요. 어차피 똑같네요 문제는. 됐습니까? 앤디는 나의 방을 깨끗하게, 아, 그의 방을 깨끗하게, 앤디가 내 방 깨끗하게 유지하면 좋겠다. 앤디는 그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뭐 한다? 유지시킨다. 계속해서 나는 네가 이 책을 읽기를 조언한다. 누가? 누가? 뭐 하는 것을? 이 책 읽으라는 것을 뭐 한다? 충고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소식이 그녀를 슬프게 했어요. 시제는? 네, 그래서 누가 다 더 뉴스 메이드 허 슬프게 sadly죠. 그쵸? 슬프게는 sadly죠. 그럼 sadly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so 해보면 뭐다? so she was sad니까. 됐습니까? 우리말 해석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 소식이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으면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건 so she was sad. 그러므로 아이고 아빠가 됐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5-2죠. 됐습니까? make 전형적인 5-2의 대표가 make a 어떤이었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를 히로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가 부를 거다. We will call him hero. So he will be hero. 됐습니까? 우리는 그를 히로라고 부를 거니까. 됐습니까? 뭔지 모르겠, 히로는 뭐 영웅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H가 대문자라는 거 봐서. 됐습니까? 뭐 고유명사처럼, 그러니까 성모 이런 것처럼 사용된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5-1.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릭이 우리한테 춤동아리에 가입하라고 말했답니다. 누가다? 에릭이 told us to join the dance club.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에릭이 부탁, 뭐 얘기한 대로 했다면 So we joined the dance club 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얘는 5-3이죠. 목적어가 5-3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경우. 그러니까 다음에 4번은 없고 다시 1번. 오케이. 시제는 현재죠. 누가다? 앤디가 keeps his room cle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5-2란 말은 So his room is clean. 그럼 앤디가 그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그의 방은 깨끗하겠죠. 깨끗한 clean. 깨끗하게 cleanly 이지만 우리말 해석대로 깨끗하게를 써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어찌 상태라고 말합니까?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어찌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여기 무슨 시 써야 된다고요? 어떤 시 써야 된다고요? 형용사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시제는 누가다? I advise you to read this book. 그러므로 당연히 5-3. 됐습니까? 상대방이 내 충고대로 하면 So you read this book. 됐습니까? 그래서 5-3.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got Andy to clean his room. 뭔 소릴까?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깨끗하니 아니 클린은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청소하라고 시켰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 다음에 또 내가 get 들어가 있는 문장 또할 거야.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하나 좀 해줄래? get 들어가는 거. 아까 I got a new bike for my birthday present last weekend. 몇 정식이게? 하나하나 따라보자. 일단 누가다. 그쵸?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다가 멈출까? 까지 갈까? 그러면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길래? 그쵸? 그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다 멈출까?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 이거 무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왜 받았는데? For my birthday present로. 그 다음에 얘는 뭐 여기까지 끝이겠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묘정식, 삼형식. get이 삼형식으로 쓰이는 걸 여러분들은 get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이 삼형식으로 쓰인 get을 제일 먼저 배웠어. 어? 뭐 하다? 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get 들어간 거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줘. 학교 앞에 가끔씩 이런 애들 있잖아. Would you give me some money? 그렇죠. 너 나한테 돈 좀 줄래? 됐습니까? 오케이. 묘정식. 사형식. 여기 누가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일형식까지 갔고요. Whom? What? 나에게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get 뭐하다 갖다 주다. 사형식.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한 형식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게팅. It's getting colder. 점점 추워지는 중이다. 몇 형식? 이 형식. 뭐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get도 이렇게 형태, 형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요. make도 했어. he will make a good present. 아, he will make, Peter, 이런 거 하면 되겠네. Peter will make a amazing. 할까? good 할게, 그냥 good. chair. Peter will make a good chairman. 뭔 소리야? 그래서 몇 형식? 이 형식. 몇 형식이야? 뭐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거의 똑같은 얘기 한 겁니까? 그래서 make 이럴 때 이 형식 동사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ill be, will become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형식으로 사용된 make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몇 형식? I made a ring for her. 삼형식. 몇 형식? 사형식. 그 다음에 너 이번에 시험 칠 거. 그쵸? 또 엔딩 하지 뭐. 요거를 이번에 시험 치게 될 거예요. 1학기 때. 5-3의 B. 5-3의 사실은 A, B, C가 있다 그랬어. 그냥 봐도 나중에 자세히 할 거니까 내가 시켰다. 누구한테? 앤디한테. 앤디 뭐 하라고? 방 청소하라고 시켰다. 이런 거 배우게 될 겁니다. 원래 5-3에 A에 속할 뻔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녀석이 있어요. 됐습니까? 뭐 사역동사니 뭐니 뭐야 아는 어려워? 뭐 공부 안 하면 어렵겠지 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워크북 풀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뭐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쭉 하죠 뭐. 잘했어 그래. 오케이. 자, 그다음 접속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커스 아 챕터 14이고요. 페이지는 167쪽 좀 되겠네요. 168. 자. 여러분 접속사 하면은 뭐 선생님 몇 번 접속사니까 야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했다 그치?
뭐 접속사하면 뭐 생각나는 거 하나씩 발표해보자. 어? Because 어 뭐 아주 이런 거부터 생각나네?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부터 생각나네? 어 그거 그래. Because 그렇지. 어 또 뭐 생각나는 거 없나? 어? And 어 뭐 옆에 밑에 보니까 아 이런 건 같다. And 뭐 but or 뭐 so 이런 거 있겠네 뭐. 그렇지. 그렇죠. 물론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도 생각나겠지만 내가 접속사 문법이 시작되면은 접속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될 거 뭐? 오케이. 누가 다 두 개 나오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붙어있어. 여기 접속사 붙일 수도 있고 여기 접속사를 붙이면 여기는 꼭 쉼표를 해줘야 되고요. 아니면은 뭐 쉼표 나는 쓰기 싫어. 알았어. 그랬어. 그러면 여기다가 접속사 붙여줘. 됐습니까? I was hungry because I didn't eat anything. I was hungry because I didn't eat anything. 됐습니까? 내가 어땠답니까? 내가 배가 고팠다. Because I didn't eat anything.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아니야, 난 접속사 여기다 쓰고 싶어. 그러면 because I didn't eat anything, I was 쉼표, I was hungry.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다 두 번 나오는 게 뭐 어쨌다고? 누가 다 두 번 나오는 게 뭐 어쨌다고? 됐습니까? 시제가 자 시제 일치라고 하면 애들이 어 여기는 현재면 여긴 무조건 현재, 여기 과거면 과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제가 좀 말이 되게 해주자. 과거에 아무것도 안 먹어서 지금 배가 고플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I was hungry because I didn't eat anything도 말이 되지만 I am hungry because I didn't eat anything도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내가 현재 아무것도 안 먹어서 과거에 배가 고플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뭐가 말이 안 된다? I don't because I don't eat anything I was hungry는 말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또 시제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가 있네. When I will 멋있게 뭐 그런 거. 됐습니까? 애들은 버르장머리 조심해야죠. 됐습니까? 내일 비가 내릴 거래. 100% 비가 내릴 거래. 그렇죠. 아니 내일 비가 100%는 내릴 거래. 뭐 알았어. 70% 내릴 거래. 아, 비 쓰고 싶어? 그러면 레인이 하든지 형용사 쓰든지 아니면 동사 쓰든지 그냥 It will be rainy야. It will be rainy야. It will rainy야. It will rain. 두 개가 가능하겠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집에서 만화책 볼 거야. I will read comic books at home. 이랑 합쳤을 때는 when 내일 비가 내릴 때쯤이면 나는 만화책이나 읽고 있어야지 하고 싶으면 when it rains tomorrow, I will read comic books at home 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라고 그랬었죠.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할 거예요. 접속사니까. 됐습니까? 접속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and, but, or, so에 대해서 하겠대요. and, but, or, so. 이렇게 해놓고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뭐야? 그 예를 들어서 뭐 A가 왕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도 뭐 왕이나 왕비 같은 거 와야 되는 거. 급이 같은 것끼리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더 모르겠죠. 자 그럼 쉽게 여기에 명사야. 그럼 여기도 명사가 와야 된단 말이야. 어?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He is a doctor and ugl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어 그럼 이거 뭐, 그는 못생긴 의사다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 He is an ugly doctor 이러면 되지. He is a doctor and ugly 도대체 뭐냐? 됐습니까? 여기 형용사면 여기도 형용사라야 된단 말이야. 여기 부사면 여기 부사. 됐습니까? 여기 뭐 전치사 있는 덩어리야 여기에. 전치사 있는 덩어리 여기도 전치사 있는 덩어리. 여기 to 두면 여기도 to do 또는 그냥 do. 원래는 to do, and to do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to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to do, and to do라는 게 뭔 소리예요? I want to go there and eat steak.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to eat snake 해도 된다고. 뭔 소리 하고 있길래? 난 거기 가서 스테이크 먹고 싶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nd 있죠? 여기 to do 나왔죠? 그러니까 to do 또는 생략하고 do 이렇게 온다고요. 올 수 있다고. 이게 등위 접속사라고. 등위 접속사. 당연하죠. 나는 원하고 간다 이럴 겁니까? 어? 나는 원한다. 뭘 원하는데? 두 가지 행동하는 것을 원하니까. 됐습니까? 당연히 생략하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생략합니까?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바뀌어. 그럼 일단 얘도 따라가줘야 되겠죠. 그럼 얘도 당연히 eating이 돼야 되겠죠. ing가 오면 여기 등위 접속사니까 여기도 ing가 와야 된다고요. 이걸 뭐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고요. 또는 뭐 앞에 여기에 문장이야. 그럼 여기도 문장이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거 and도 그렇고 or도 그렇고 but도 그렇고 so도 그렇다고요. 이런 걸 보고 등위 접속사. 그러니까 얘도 얘랑 급이 같다. 누가 더 주인이고 누가 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걸 보고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들은 다 뭐냐? 종속 접속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문장의 주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것 뒤에 부분은 문장에 부속되고 소속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는 덩어리가 된다. 같은 급이 아니다. 됐습니까? 누가 다는 따로 있다. 문장의 주인장이 따로 계시고 얘들이 붙어 있는 누가 이 뒤에 전부 다 누가 다 계속 올 거야. 누가 다 뒤에도 오고 이거 뒤에도 오고 이거 뒤에도 오고 이거 뒤에도 올 거야. 됐습니까? 근데 얘들이 붙어 있는 뒤에 덩어리는 문장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어떤 문장 속에 속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 덩어리가 되겠지. 누가 다까지 다 있고 뭐 좀 기니까 When I was young 하면 뜻은 뭐고? 내가 젊었을 때고 암만 그렇게 길어봤자 내가 젊었을 때는 잘생겼었어 뭐 이런 얘기 한다. 제가 하는 얘기죠. I was handsome when I was young. 됐습니까? 나 과거 시제로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When were you handsome? 이라고 묻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When, where, how, why 또는 뭐 what, who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일 뿐 뭐를 문장 전체의 주인이 되진 못한다. 이런 걸 보고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 1학년 때 다 했던 거네 뭐. 됐습니까? 왜? 누가 빨리 배달 오래? 왜 자꾸 휴대폰을 들여봐? 아, 잘했네요. 접속사는 말 그대로 뭐다? 접착제다.
됐습니까? 명사와 명사를 붙여줄 수도 있고 to도와 to도를 붙여줄 수도 있고 doing과 doing 어떤과 어떤시 어떤시와 어떤 형용사와 형용사 부사와 부사 또는 전치사가 들어있는 덩어리와 전치사가 들어있는 덩어리 또는 문장과 문장 누가다와 누가다를 붙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보고 접속사라고 한다. 그래서 뭐 그 얘기하고 있어. 뭐 단어와 단어 뭐 he is 뭐 handsome and kind 형용사 형용사 붙여놨네요. 됐습니까? 그건 잘생기고 친절하다 뭐 이런 거. 구와 구 아까 얘기했던 구는 자 구하고 절 또 설명해야 됩니까? 공통점은 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어떤 덩어리 한 단어 이상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뭐가 들어있는 거고 절은 주어동사가 있는 거고 얘는 주어동사가 없이 어디에 in the room 그래서 구는 전치사구가 있다 그랬고요 in the room 같은 거 또는 to 부정사 구가 있다 그랬고요 to ride a bike 그 다음에 ing 형태의 덩어리 riding a bike 이런 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어동사가 있는 when I was young 이런 걸 보고는 절이라고 하겠죠 어쨌든 뭐에 대한 대답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가 없거나 있는 거에 따라서 구 또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뭐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누가 다 얘기했고요. 단어와 단어 she is pretty and tall 됐습니까? 그냥 키가 크고 예쁘대 예쁘고 키가 크대죠. 그러면 구와 구면 전치사 구 아니면 to 부정사 구 아니면 동명사 구 아니면 현재분사 구겠죠. 뭐 붙여놨는지 볼까? We can go there by bus or by subway. 여기에 한 군데는 괄호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Or 뒤에 있는 by는 생략하고 by bus or subway 해도 되겠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이 우리는 거기에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선생님 구라고 부릅니다. 왜 구라고 부르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끊어 있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주어 동사 있고. 1, 2, 3, 4, 5 중에 뭘까? We can go there by bus or by subway. 1, 2, 3, 4, 5 중에 뭘까? 날 보지 말고 문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날 본다는 얘기는 눈치 보고 답한다는 얘기고 문장을 보면서 답한다는 얘기는 생각하고 답한다는 얘기겠죠. 삼형식이다. 오케이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죠 그쵸 무엇을 가죠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삼형식이겠죠 어? 사형식이다 그렇죠 거기에게 그쵸 무엇을 버스 또는 지하철을 가준다 가줄 수 있다 그쵸 거기에게 버스 또는 지하철을 가줄 수 있다 누구누구에게 뭐 무엇을 해줄 수 있다 이거 사형식이겠죠 몇 형식이게? 당연히 1형식이죠 어? 주어 동사 빼고는 where, how 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내가 이걸 끊을게 왜 했냐 내가 구나 절은 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그랬잖아 이 대답 듣고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구와 구 구와 구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왜 how에 대한 대답이죠 how can we go there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치사 구와 전치사 구를 연결해 놓은 거죠 지금 이 애는 됐습니까 오케이 she is pretty and tall은 몇 형식이게 당연히 이 형식이겠죠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절이라 절과 절 그러면 이거 두 번 그린다 이겁니다 이거 두 번 됐습니까? 그래서 Tom didn't go out because it was raining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한 군데 더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Tom은 뭐 하지 않았다? 외출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 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과 절은 이걸 보고 먼절이라 그러냐 얘를 보고 주절이라 그러게 종속절이라 그러게 얘를 보고는 주절이라 그러겠죠
왜냐하면 전치 아니 접속사가 안 붙어 있으면 다짜 떨어져 나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됩니까? 유지되죠. 그게 주절이란 말이에요. 주절. 문장 부호 물론 뭐 여기 묻는 말이 올 수도 있어. 의문문이 주절일 수도 있어. 어쨌든 얘 때문에 마침표를 붙이거나 얘 때문에 뭐 did Tom go out 뭐 이런 식으로 뭐 묻는 거 올 수도 있어. 어쨌든 그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다짜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을 주절이라고 하고요. Because it was raining. It was raining의 뜻은 뭐야? 비가 오는 중이었다. 죠. 근데 because it was raining 하면 뭔 뜻이 돼요? 여기에 있는 다짜 떨어져 가고 그래서 끊어 읽게 하면 몇 형식이게 이거? 1형식이죠. 이건 뭐에 대한 대답? Where? 뭐에 대한 대답? Why? 1형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다짜 떨어져 나가고 얘 때문에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가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고 이렇게 길어봤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어?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절이 이 부분 Tom didn't go out을 보고 주절이라 부르고 because it was raining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여기에 얘들은 무슨 접속사냐? 등위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 하지만 얘는 무슨 접속사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기 때문에 종속절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문장의 부속품으로 만든다고. When, where, how, why, who, what. 됐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의 종류에는 뭐 대등한 역할. 이 말을 이제 대등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끊어 읽기가 이해가 돼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대등한 역할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등위 접속사가 종류가 뭐가 있더라고요. And, but, or, so.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는 등위 접속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가 되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다가 그대로 있는 거 앞에 접속사가 있다 없다? 없다. 얘를 보고 주절이라고 거기에 속해서 뭐 when, where, how, why나 이런 거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붙어 이 접속사 나오고 나서 주가 누가다가 있는 이 덩어리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종속절이라 그러고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 보고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 부품으로 만든다. when, where, how, why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불과하게 만든다. 됐습니까? 그래서 and, but, or, 그리고 so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and는 뭐 비슷한 것끼리 연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로버트는 친절하고 잘생겼답니다. 뭐라고요? Robert is kind and handsome. kind 무슨 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handsome도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와 어떤 시, 어떤 시 왔는데 갑자기 어찌 시 오고 틀렸어. 어떤 시 왔는데 갑자기 명사 오고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ut은 서로 반대되는 거. 저스틴은 야구 좋아하지만 brother는 안 좋아한대죠. 여기 뭐 생략된 말 당연히 보이시죠. 됐습니까?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볼까요? Justin likes baseball, playing baseball, but his brother doesn't like playing baseball.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몇 형식이지? 이 부분? 오케이. 3형식이죠. 됐습니까? 형식 좀 해야 되겠네? 친구들? 그 다음에 물고기는 바다 또는 강에 산다. 그래서 물고기는 바다 또는 강에 살아요 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Fish live in the sea or river. 됐습니까? 몇 형식이게? 3형식이다. 오케이. 누가? 다? 6가지 질문 중에 where? 1형식이겠죠. 대답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다 아는 모양. 아, 찝어서 시켜달라 이 말이군요. 틀리든 맞든 막 열심히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냥 묻든 말든 뭐 아무 신경 안 쓰는 사람 있고. 그렇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도 있고요. 누가 이거 이 문장 있죠?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죠 이거?
화장실 두 조. 어? 어, 아, 양사슴. 양사슴 물고기죠. 예. 맞죠? 아, 양사슴. 그러면 그거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다? 데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두 들어있죠. 오케이. 물고기가 바다나 강에 사는 건 특정한 물고기에 대한 얘기입니까? 일반적인 물고기에 대한 얘기입니까? 일반적인 물고기에 대한 얘기라는 거 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기에 뭐 넣지 않는다? 더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떤 특정한 물고기가 여기에 산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at 뒤에 뭐가 왔을 때 이런 접속사라 했더라? that 뒤에 뭐가 왔을 때? 그렇죠. 완벽한 문장.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완벽한 문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 뭐 집어넣을 자리가 없다고요? 뭐 집어넣을 자리가 없다고요? 명사 자리가 하나도 안 비어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럼 좀 이따가 이제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다는 걸 계속 증명할 건데 거기에다가 뭐 it이라든지 뭐 him이라든지 her 같은 거 이런 거 넣을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칼질부터 하면 나는 아참 왜 니들 아무도 그거 안 했어? 이거 삼형식으로 해보자 그랬잖아. 우와, 이것 좀 하래. 없다고. 아, 이거 씨, 너무 지나가 버렸는데. 아, 여기 있다. We think him a good teacher. 이거 지금 몇 형식이었다? 5형식이었어. 잠깐 거기 갔다 와야 돼. 됐습니까? 자, 이거 3형식으로 해보자 그랬어. 그러면 3형식으로 표현하면 We think 우리 좋은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몇 형식 됐어? 3형식 됐죠. 그렇죠. 여기 뭐 좀 더 써줄 수도 있지 않나? 네. 어디다가? We think that he is a good teacher. 해도 똑같은 문장의 위에 아래 문장이 똑같은 문장인데 얘는 몇 형식으로 바뀌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3형식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아이고 그렇게 어렵게 부르시려고. 네, 겉 만드는 대시라고요. 자, 겉 만드는 자 대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여러분들 이제 2학년 1학기 때 관계대명사 대시란 놈도 하나 배울 거야. 아우 죄송합니다. 눈이 막 흔들린다. 자, 그냥 이거 봐 구경만 해. 이런 대시 하나 있으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겉 만드는 대타고 관계대명사 대타고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다음 중 대세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해주세요. 됐습니까? 조금 어려운 버전으로 할까? 좀 쉬운 버전으로 할까? 어려운 버전으로 하겠다. 오, 알았어. The book that I read last night is interesting. 뭔 소리 하는 걸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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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젯밤에 읽었던 책이 재밌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데 일본 놈들이 또 이름 지었다. 그치? 아, 이름 봐라. 관계대명사 도대체 뭔 소리야? 오케이.
얘가 지금 관계를 맺어주는데 동시에 명사의 역할도 한데 무슨 소린지 아직 모르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관계를 맺어준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 속에 들여다봤더니 얘를 이렇게 탁 이렇게 분해해봤더니 명사가 하나 툭 튀어나온대 이 속에서. 그걸 이제 일본어들이 여러 쓸데없이 그러니까 자, 이 문장은 뭐하고 뭐를 합쳐준 거냐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엔드. 근데 이 문장이 뭔가 조금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 어. I read the book last night and the book is interesting. 이 두 문장을 이렇게 했어. 자, 이 문장에 뭔가 두 덩어리가 이 문장에 하나로 바뀌어서 바뀌고 있어. 이 문장에 있던 뭐 두 덩어리가 여기에 뭐로 바뀌고 있지? 이 문장에 있던 the book하고 and가 여기 뭐로 바뀌고 있어? 위에 문장에 that으로 바뀌고 있지.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부르냐?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래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 that이 있대요. 됐습니까? 울지 말고. 어쩔 수가 없어. 이들 막 시작하자마자 이 문법 빡!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야. 에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돼. The book that I read last night is interesting. 안만 길어봤자 내가 어젯밤에 읽었던 책 안만 길어봤자 이 문장은 결국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거 재밌더라. 됐습니까? 네, 보니까 관계대명사 that은 무슨 시덩어리 만들고 있다. 내가 이 표시 괜히 했겠냐? 형용사 어떤 시동어리 어떤 책이 재밌다고 내가 어제 밤에 읽었다야 다가 떨어지고 어떤 시 됐어 어떤 시 됐죠 내가 어젯밤에 읽었다 책이 아니고 읽었던 책 그래서 관계를 맺어두는데 어떤 시 역할 하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근데 이 that하고 아이고 좀 좁다 조금만 넓히자 이 that하고 이 that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하나 있어 이거 분명히 둘이 다른 대시야. 전혀 다른 대신데 일단 비슷한 점은 뭐? 어떤 점이 있느냐? 바로 요렇게 생긴 게 있다는 점은 매우 비슷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 만드는 대신 뒤에 이거 집어넣을 자리가 한 군데도 없다 그랬어. 맞습니까? 여기다가 뭐 he is a good teacher에다가 뭐 he나 뭐 him이나 her 뭐 아니면 뭐 he나 she 이런 거 어디다 집어넣을래? 뭐 he it is a good teacher 할래? 그러니까 뭐가 빈 자리가 없다. 명사가 비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게 완벽한 문장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뭐 it 같은 거 얼마든지 여기다가 요거 안만 길어봤자 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두 문장 분리하면 넣어야 오히려 자연스러웠지. 그러니까 it을 위한 자리가 자 여기에 it이 들어가면 무슨 어 역할이야? 목적어 역할하죠. 목적어가 없다라는 말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겉 만드는 that 뒤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관계대명사 뒤에는 뭔가 이 녀석을 안만 길어봤자 해서 어디 집어넣을 자리가 있대. 됐습니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미리 좀 알아두셔야지 될 것 같아요. 니네 교과 진행상. 자 어쨌든 I knew that he was sick. 됐습니까? 나는 그가 아팠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표적인 몇 형식이죠 이거? 3형식이죠. What did you know? 라고 묻겠지. 너 뭐 알고 있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건 만드는 대시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나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 옆에 뭐라 그러냐 명사절이라고 써있어. 그래서
목적어 역할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목적어라는 말을 치우세요. 이렇게 하면 대시 목적어만 시킨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뭐 명사라는 재료 명사절을 이끈다고 얘기하네. 다시 말하면 이시 하는 역할이 목적어만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어 주어 보어도 가능해. 자 이게 주어 되는 거 만들어 볼게요. That you were sick. 이 주어 되도록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That you were sick was a bad news for me. 뭔 소리일까? 네가 아팠다라 는 것은 소식이었다. 네가 아팠다는 건 나에게 나쁜 소식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이런 모양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당연히. 어떤 모양으로 바꾸는 거 좋아하게? It was a 어를 못 놓지 미안. 뉴스 무슨 미안. It was bad news for me that you were sick. 이걸 좋아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부르게? 가주어라 부르겠죠. 됐습니까? 나쁜 소식이었다. 나에게는 네가 아파. 누가 막 지나가면서 막 나에겐 나쁜 소식이었어. 막 지나갔어. 뒤 지나가면서 뭐라고 물어볼래? What was bad news for you? 라고 묻겠지. That you were sick. 네가 아팠다라는 거. 그렇죠. 네가 생각하는 그 남자애가 그랬으면 좋겠지. 그렇죠. 나도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What was bad news for you? That you were sick. 둘이 막 눈물 막 흘리는 거죠. 막 우리 오늘부터 그러면 일일이야.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너도 나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막. 이런 건 뭐 하고 있는 거다? 목적 아니고 주어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호하는 거. 더 팩트 was that he was a spy. 뭔 소리일까? 진실은 그가 이었다. 됐습니까? 이거 뭐 하고 있다? 보호를 하고 있어. 보호.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미리 좀 이따도 설명할 건데 미리 좀 설명해드리면 이 that은 생략할 수가 없어. 겉만 드는 that인데 무슨 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이 안 돼. 얘도 마찬가지 생략이 안 돼. 겉만 드는 that인데 보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못 해. 하지만 얘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시험 문제도 만나게 될 거냐. 대세다가 밑줄 걸었고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대세를 고르세요. 또 할 거야.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대세에 대해서 정리할 때 얘기할 건데 뭐 I like that 생략 못 하겠지. I like that book 생략 못 해. 근데 I knew you were sick은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관계대명사 중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나는 왜 그걸 계속 생략할 수가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어쩌고 저쩌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그래서 명사를 얘만 그러니까 겉만 드는 that이 생략되려면 겉만 드는 that이라는 조건 플러스 무슨 어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that일 때만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겉만 드는 that이 주어나 보어를 하고 있을 땐 생략 못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en 이제 when이 1번 when은 언제였죠? 그리고 2번 when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when은 요거랑 저거랑 이렇게 남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 대신 사용된 when과 그리고 관계 부사 when이 남았습니다. 그럼 뭐 그때 돼갖고 하면 되고요. 다 배웠잖아 이거는. 니들 다 배운 거잖아. 그치? 요 앞에 이제 한 명씩 앉아가지고 야 이거 접속사잖아. 어, when에 두 가지 뜻. 어? 몇 번 얘기했어? 어? When do you get up? 무슨 뜻이야? When you get up은 네가 일어날 때 어? When 뒤에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했지? 했습니까? 아 뭐 초등학교 때는 아무 상관없는 거 배웠는지 알아? 했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시간의 부산어를 이끈다라는 얘기는 끊어있기 했을 때 얘가 어떤 동어리를 형성하고 있을 텐데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얘는 명사를 했으니까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겠죠. What did you know? I knew. 됐습니까? That you were sick. 그래서 얘를 보고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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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뭐? 부사 뭐? When, where, how, why?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I feel shy when I meet Sally. 그래서 내가 수줍음을 느낀대죠. 내가 셀리를 만날 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몇 형식 이게? 몇 형식? 3형식이다. 그렇죠? I am shy. 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형식이겠죠. 무슨 동사라면서 배웠더라, 예를 보고. 감각동사. 그니까 be 동사의 이 형식의 대표는 be 동사인데 뜻을 요만큼 바뀐 거 됐습니까? 이 형식이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는데? Feel shy. When do you feel shy? When I meet Sal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뭐 넣어놓으면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니까 자 그 다음에 before after도 시간의 부사절을 이끕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before나 after도 전부 다 내가 밥 먹기 전에 양치질 한다. 미친놈이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됐습니까? 밥 먹은 다음에 양치질 한다. 됐습니까? 근데 before after도 이제 여러분들 고 시험 문제 아 나왔었나 이미? 나왔었네. 안 나왔나요? 니네 학교 맞거든. 어 이거 before after 배우고 나면 애들이 왜 이렇게 before 넣을 자리에 after를 넣고 after 넣을 자리에 before를 넣는지 난 모르겠어 진짜. 어 애들 꼼꼼하게 생각 안 해보나 봐. 어? 방금 내가 밥 먹기 전에 양치질 한다. 웃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 뜻이 내가 뭐뭐 한 다음에가 되겠죠. 얘가 종속절이 됐으니까 내가 뭐 한다? 밥 먹는다. After I brush my teeth. 양치질 한 다음에. 어? 양치질 한 다음에 밥 먹는다니까 또. 이게 before 올 거냐 after 올 거냐 왜 이렇게 헷갈리냐고. 꼼꼼히 따지라. 꼼꼼히 천천히. 천천히. 어? 당연히. 어? 여기 before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왜? 나는 밥 먹는다. 내가 양치질하기 전에 before 할 때 배부터 와야 되지. 왜 이렇게 애들이 덤벙덤벙 거리냐고. 어? 내가 분명히 접속사 뒤에 뜻이 바뀐다 그랬어. 애들 자꾸 이렇게 뜻이 바뀌는 줄 아나 봐. 어? 알겠습니까? before after도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데요. before 올 자리인지 after 올 자리인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들 전부 다 똑같이 뭐 조심 버르장머리죠. 왜냐하면 before가 만드는 덩어리도 그렇고 after가 만드는 덩어리도 그렇고 전부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dinner.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You should wash your hands. When should I wash my hands? 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요렇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왜 왔다 갔다 해? 조동사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죠. 그러니까 누가 다 두 번 나왔으니까 접속사가 존재하고 before 이걸 가지고 네가 뭐 손 씻기 전에 이러지 마세요. 얘 뜻을 자꾸 여기다 갖다 놓지 마. 얘 뜻은 이렇게 뒤로 가는 겁니다. 왜 이래? 메모리가 또 딸리는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비포가 어디로 갈지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될 건 이거 외에도 뭐 지금 뭐 시간에 접속사가 when, before, after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다른 접속사도 배운 적 있어.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by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아니고요. 어? 그 말은 by 뒤에는 누가 다를 그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9시까지 by 9 됐습니까? 아, 근데 아, 이 얘기도 할까 말까 하지 말자. 울 테니까 또. 자, 그 다음에 마냥라면이네요. 마냥라면 됐습니까? 마약라면 아니고요. 됐습니까? 마냥라면 마찬가지 조심해야 될 거 뭐? 이것도 버르장머리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합쳐서 뭐라 그러냐, 시간의 부사절과 이걸 보고 조건이라 그러는데요. 조건의 부사절에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체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체한다. 이렇게 말로 해놓고 분명히 니들 will만 없애고는 맞았다 he go 되어 있는데, 그렇죠, he meet 되어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if he goes까지 고쳐주셔야죠. If it will rain에서 will만 딱 없애고 if it rain 해놨는데 맞았는지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If it rains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If you ask Kate, she will help you. 그러니까 만약 네가 케이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이겠죠. 그러니까 물어본다면이 아니고 요청한다면 She will help you. 그녀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여기도 또 누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누가 다 있고요. 언제 물어본다면, 언제 부탁한다면, 미래에 부탁한다면, 언제 도와줄 것이다, 미래에 도와줄 것이다. 절대로 여기에 will 넣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if는 사실은 요렇게 하다가 뭐 will 넣, 자, 근데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나는 분명히 if 뒤에 will이 오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됐습니까? 나는 if 뒤에 will이 온다고 가르쳐 준 적 없고요. 나는 when 뒤에 will이 못 온다고 가르쳐 준 적 절대로 없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좀 머리에서 아, 그럼 when 뒤에 will 넣으면 안 되겠네. if 뒤에 will 넣으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연구하는 거야. 자, 일단 when 뒤에 얼마든지 will이 오는 첫 번째. 마침표 물음표 무슨 뜻이길래 거기 갈 것이니. 어, 이거 틀렸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웬 버르장머리 브레이스도 그쵸 배웠습니다. 윌 막 없애고 아 이 안에 두가 들어있을 거야. 두유고로 고쳐야 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됐습니까? 이거는 의문사의 웬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에 대해서 묻고 싶을 때 얼마든지 윌 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하느냐? 아, 요것만 조심하자. 요 순서 조심하자 이릅니다. 그래서 순서 조심하자.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어, 윌이 와도 되는구나.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하면 또 여러분들이 아, 물음표 볼 테니까. 'I don't know when you will go there.' So, 어, 선생님 틀렸습니다. 'when' 뒤에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이럽니다. 어?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일단? 네 거기 갔을 때 뭐. 나는 모른다 그랬잖아 일단. 나 아무것도 몰라. 난 몰라.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거기 언제 갈 건지 모른대.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무슨 절이야? 어? 이시라고 그랬는데 바로 튀어나와야지. 명사절이잖아. 분명히 시간의 부사절의 버르장머리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리고 이건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한 2학년 때쯤 뭐라고 배울 거냐면 이걸 보고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울 거야. 이걸 보고는 위에 거는 그럼 무슨 의문문이라고 배웠지?
직접 의문문이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밑에 이 문장은 I don't know 더하기 when will you go there를 합쳐놓은 거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그냥 when 뒤에 will럼 안 돼 있다고 공부하지 말란 얘기야. 그 다음에 내가 if 뒤에 will럼 안 돼 라고도 얘기했죠. 조금 이따가 이런 것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I don't know if he will come here. 어, if인데 will이다. 아, 난 좀 배운 놈이야. 그래. 아, 선생님 저 이거 도즈까지 잘했어요. 땡 탈락. if가 좀 이따가 뭐도 배울 거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나는 그가 여기에 올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if입니다. 인지 아닌지라는 if야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무슨 절이야 방금 그거? 분명히 조건의 부사절에서 보리장머리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일단 미리 뭐 if만 찾아보고 뒤에 will만 있으면 다 때려잡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if가 만약 뭐뭐 한다라면 뭐뭐 한다라면 이런 뜻일 때 조건의 부사절이라 그러고 그때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요. because 하고 because of 하고 다르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어우 그렇죠. 어려운 말 좋아하네. 그렇죠. 누가 더 수수한데 둘 중에 because가 접속사죠. because of라 그러려고 그랬지.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because of you, because of this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는 뭐란 말이야? 전치사란 말이겠죠. 됐습니까? I don't know. I don't want to buy the pants. 나 그 팬츠 안 사고 싶답니다. 그래서 why? because they are too big. 그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됐습니까? 너무 커가지고 막 여름에 반바지 입었더니 밖으로 빤스가 막 빚어나오더라. 됐습니까? 이건 바지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y don't you want to buy the pants? 라고 묻겠죠. 여기에 누가 다 있고요. 여기에 또 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라고 하죠. 그 사이즈, 너무 큰 사이즈 때문에 하고 싶어. 이거 똑같은 얘기를 너무 큰 사이즈 때문에 라고 해도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뭐 because of the big size 해도 같은 의미 전달은 되겠죠? the big size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 필요한 건 전치사란 말이야. 하지만 여기는 누가 다 그릴 수 있으니까 because를 써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because는 because는 분명히 명확하게 접속사고요. because of는 전치사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이 친구들 지금은 뭐로써 여기에서 before하고 after를 접속사라서 배울 건데요. 근데 방과 후에가 뭐였더라? 그렇죠. 저녁 먹기 전에 라는 표현 간단하게 before dinner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얘 before나 after는 뭐도 되고 접속사 일단 접속사도 되고 뭐도 된다. 전치사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얘들처럼 이렇게 쓰였으면 참 좋을 텐데. because는 안 그래서 유감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 등위 접속사부터 얘기합니다. and but or 그리고 뭐 so. and but or so를 뭐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and 뭐뭐와 그리고란 뜻으로 서로 비슷한 내용을 연결할 때 쓴다. 그래서 여기에 raise가 나오네요. raise의 뜻이 뭘 것 같아요? My uncle raises 2 pigs and 3 cows. 그렇죠. 됐습니까? 얘가 기르다. 라는 뜻도 있고 들어 올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르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grow가 있고요.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 오 그렇죠. lift가 있겠죠. 잘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자. 요거랑 요거 답 듣고 싶어.
How many pigs and cows does your uncle raise? 하면 되겠죠. How many pigs and cows? 됐습니까? 뭐 어쨌든 여기에 이 end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거야? 아니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야? 뭐 어떤 거야? 얘는 지금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명사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엉뚱하게 형용사나 부사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 봐도 돼.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My uncle raises two pigs and my uncle raises three cows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and 되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and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틀리는 문제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뭐 간단하니까 금방 뭐가 틀렸는지 찾을 거야. 오케이. My father wakes up at 7 and read newspaper.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7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으신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인데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야? 키죠. 그러면 이 read라는 행동 하는 사람도 당연히 누구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형태를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ut은 뭐 서로 상반되는 연결이겠죠. 그래서 Amy likes to swim and but she doesn't like to run. 오케이. 그래서 Amy는 수영은 좋아하지만 달리기는 싫어한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 뭐 생략할 수 있는 거 있네. 그렇죠? 생략할 수 있는 거 찾았나요? 오케이, 그럼 생략될 수 있는 거 빼고 읽어볼게요. Amy부터. Amy likes to swim, but like to run.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don't like to run 하면 택도 없는 거죠. 됐습니까? She don't like가 어딨냐고요. She doesn't like to run. 그래서 좋아하는 것 반면에 싫어하는 것 했으니까 but이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or는 무슨 의문문 할 때 이미 만나봤더라. 선택 의문문 할 때 이미 만나봤죠. 됐습니까? 또는 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니 그래서 is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New York or London? 이 무슨 뜻일까요? Empire State Building이 여기 대문자 여기 대문자 여기 대문자면 어떤 것의 고유 명사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읽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해석할 때도 고유명사니까 Empire State Building이 뉴욕에 있니 아니면 런던에 있니. 근데 이것도 생략할 수 있는 게 보이죠? 생략할 수 있는 것 생략하고 읽어볼게요. 시작. Is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New York or London?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길지만 이시죠 뭐. Is it in London or is it in New York or London? 됐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It is in New York. 역시 성모 뉴욕 가봤으니까 알잖아. 됐습니까? Yes, it is in New York.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왜 예스입니까? 미친 거죠. 예스입니까? 예스, 예스 좋은 거 맞다며. 야, 그거 뉴욕에 있어? 런던에 있어? 그래! 뉴욕에 있다. 말이 돼? 됐습니까? 저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의문문이니까? 선택 의문문이니까 예스, 노로 대답하지 않는다.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Yes, it is in New York. No, it isn't in New York. 이렇게 Yes, No로 대답할 수 있죠. 하지만 선택 의문문에 Yes, No로 대답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선택 의문문 할 때. 너는 일요일이 좋아? 토요일이 좋아? 아니, 토요일이 좋아.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막 웃죠? 다음 대화 좀 어색한 걸 고르세요. 왜 이렇게 못 찾아, 그걸.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등이 접속사 어쩌고저쩌고 so 나오는데요. and, but, or만 자꾸 얘기하다 so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so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많이 얘기했어. so 앞에 뭐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오는데 결과가 오는데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 쓸 수도 있다? because를 쓸 수 있죠. because를 썼을 때 이 자리에 so 지우고 because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so를 쓰지 않고 because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because를 써야 된다고요. I was sick, so I didn't go to school. 됐습니까? 내가 아팠다, 그래서 학교에 안 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에 안 갔던 게 원인이야, 아팠던 게 원인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I was sick, so I didn't go to school. 이고요. 그거를 so는 난 꼴도 보기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because I was sick, I didn't go to school 라고 해야 된다 했고 because도 쓰고 so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는 뭐 그래서 따라서라든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 점심 안 먹었답니다. 됐습니까? 나는 배가 안 고파서 그래서 점심 안 먹었어요. I wasn't hungry, so I didn't have lunch.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Wasn't hungry, I didn't have lunch. So를 썼을 때는 앞에 절과 뒤에 절을 위치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because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그렇죠. 뭐라고요? Because I didn't have lunch because I wasn't hungry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I didn't have lunch because I wasn't hungry. 됐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I didn't have lunch but I wasn't. 오케이. 그만 의심할게. 됐습니까? 자, 아이고 이게 나와? 아이고 이게 나오는구나. 7시 2분인데 어쩔 수가 없다. 자, either A or B는 A와 B 둘 중 하나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either A 어 선생님 either 배웠는데 어? to 부정사? H랑 같은 건데 부정할 때 아 either 설명할 거 많은데 아 안 되겠다. 에, 알았어 알았어 그래 either는 여기 계속 설명해야 되겠네. 설명 덜한 거 있음. 아 이거 좀 얘기할 게 많은데. 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